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범의 인터뷰에서는 이 제주의 주요 정책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선 8기 제주 도정에서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이 복지 정책을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인철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인철입니다. 참 바쁘실 텐데.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제주 도정에서 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먼저 설명을 좀 하고 시작할까요? 예. 민선 8기 우리 제주 도정의 복지 정책은 도민 누구나 누리는 촘촘한 복지 제주 구현을 목표로 해서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선 8기 복지 분야 핵심 사업으로는 도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주같이 통합돌봄 사업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대응 및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가족 친화 인증기업을 확대하고 있고 백인이 아빠다는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는 아동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 연계형 초등 주말 돌봄 센터인 꿈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 건강활동 체험지 지원과 생애 최초로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을 지원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노인복지 분야와 장애인복지 분야가 있는데 노인복지 분야에는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고령층이나 제주 조성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인권 문제와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해서 노인 여가 문화 활동들을 활성화에 이제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 분야에는 참여와 자립이 가능한 장애 친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장애인 일자리의 어떤 생활 임금을 적용하고 그다음 발달 장애인 특화 사업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칭 이제 복지 인프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서귀포시 발달 장애인 복지관을 예.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중증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발달 장애인 중에 과잉 행동을 하고 있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들에게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인 통합 서비스 제공 등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 확충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많은 일을 하십니다. 네. 지금 보면 아동부터 청소년, 노인, 장애인까지 어느 한 분야가 빠진 게 없다 할 정도로 한꺼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일단은요, 지금 요즘에 가장 큰 이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그럼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서 제주는 지금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나요? 예, 먼저 우리가 2023년도에 예. 제주 지역의 출생아 수는 잠정치로 3,200명 정도가 태어났습니다. 전년 대비하게 되면 399명이 감소했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제 제주 지역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예. 통계청 발표에 의하게 되면 아마 이제 2027년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27년도에 20.6%의 어떤 그 노인 인구의 퍼센티지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비중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예. 특히나 40대에서 50대의 비중이 37.2%로 차지하고 있어서 전국 대비 최고의 수준입니다. 네. 이러한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맞춤형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런 이제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 복지 수요에 맞춰서 노인과 장애인 및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대상으로 선별적 그 돌봄 서비스가 아닌
그것에 벗어난 제주같이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서 예. 생애 주기별로 통합돌봄 체계에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제주같이 통합돌봄이 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이 네네. 됐는데 물론 이걸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알던데요. 이제 우리 도민들은 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좀 네. 어떻게 하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국장님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제주같이 통합돌봄이 어떤 어떻게 이용이 가능한지요? 예, 제주같이 통합돌봄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네.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예. 누구나 걱정 없이 돌봄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기존 돌봄인 경우에는 기존 돌봄을 이용하려면 네. 신체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자격 기준에 충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주같이 통합돌봄은 그런 기존 자격 기준으로 인해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민들에게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어떤 거냐면 어르신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노인 장기요양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활동 지원 서비스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런 이제 등급이 맞춰져야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인정 등급이 되지 않더라도 예. 일정 규모의 자기의 어떤 그 재산이 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 부담을 하게 되면 예.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서비스가 보면 작년 10월부터 그 12월까지 석 달 동안 이용한 것을 보게 되면 한 이제 53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올해는 이제 3월 달까지 그 서비스 이용한 것을 보니까 1144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한 두 배 정도가 그 속도가 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3대 서비스를 이용했고 43개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면 이 통합돌봄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예.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면 결국은 이제 이걸 확대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을 건데 예.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예, 도민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 돌봄 서비스 유형과 예. 그다음 무상 지원 기준을 확대할 예정이 있습니다. 무상 지원 기준의 확대는 완화라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완화가 되는 거죠? 네, 소득 예. 기준을 좀 완화시키는 겁니다. 예, 예. 25년도부터 무상 지원 기준을 가구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예. 100% 이하로 확대해서 예. 보다 더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개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 25년부터에는 건강의료 그리고 예. 이동지원 등 5대 서비스를 추가해서 예. 8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돌봄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도민이 돌봄이라든가 그다음에 건강의료, 요양에 대한 복합적 욕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에서 도민이 필요한 이제 도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예. 충분히 돌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돌봄 안전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예.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득 기준, 그냥 평가가 되는 소득 기준을 조금 완화하고. 그다음에 서비스의 분야를 좀 더 늘리겠다. 네네. 예. 내년부터 예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작년인가요? 요거 상당히 논란도 좀 있었고 네. 또 관심도 많이 가던 아동 건강 체험 활동비 네. 얘기. 요 지금 제주도가 전국 최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아동 수당이 8세까지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네. 외국인 경우 선진국 같은 경우는 18세까지 또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24세까지도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아동수당이 8세까지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늘려보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그 우영훈 그 도지사의 생각이었습니다. 공약이기도 했고. 예, 공약이기도 했고요.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럼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그렇죠. 했을 때 저희가 21년도에 네. 학생 건강 검사 표본 통계를 보게 되면 네. 제주 지역 아동인 경우에 전국 비만율이 최고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좀 충격이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비만율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이제 저희가 고안한 그 마련한 게 이 체험 활동비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난해 10월부터 8세부터 10세까지 제주에 주소를 둔
아동에게 전국 최초로 아동 건강체험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8살부터 10살까지? 예, 예. 예, 예. 그리고 올해에는 작년에는 이제 그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전부 다 지원을 했었는데 예. 이거를 좀 더 확대해보자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예.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재산 소득에 대한 차등을 좀 줘야 된다. 예. 선택적 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는 고민을 한 결과 그럼 이거를 놓칠 수는 없다. 계속 가도록 하자. 재산 그 소득에 따라서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아동에게 8세부터 12세까지 확대해서 그 지원할 것을 지원하는 것을 이제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네.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기준에 지원 기준이 네. 예, 보편적 지원이냐 선택적 지원이냐 네. 그거는 이제 정부 기조와 그건 같이 갈 수밖에 없죠. 지금의 네, 정부 기조는 네. 이제 어쨌든 선택적 지원, 네, 네. 소득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자는 방침이기 때문에 그건 제주도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네. 예, 그렇다면 참여율이나 지금 진행 상황은 괜찮습니까? 이게 네. 선택적 지원이 되는 데 따른 조금 불만 이런 건 없나요? 좀 있긴 합니다만은 예. 일단 23년도에 지급된 아동 건강활동 그 체험비를 보게 되면 예. 원래 이제 그 2월 달까지가 마감했었는데 예. 조금 이제 그 쓰는 거를 천천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 5월 달까지 예. 5월 달까지 사용 기간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98.5%의 사용률을 나타내고 예.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4월 달까지 기준으로 본 결과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급 대상 연령을 이제 10세에서 올해는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있는데 올해 1회 추가 경정 예산에서 사업비를 더 증액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 지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예. 예, 그 빨리 이제 그 요청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올해 잡아져 있는 예산보단 예. 저희가 89% 정도로 그 89% 정도가 그 신청하고 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 지금 이제 작년 거를 보니까 98%까지 이거를 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89%가 아니고 95%, 98%까지 이제 아마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해서 저희가 올해 그 추경에 13억 8천만 원을 더 이제 이렇게 반영하고 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도민들의 인식도 상당히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 그럴 네, 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여도가 더 높아지고 네네. 있고 이거는 잘 안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우리 강인철 국장을 통해서 제주같이 통합돌봄 사업 그리고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급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듣고 있는데요. 모두가 다 우리들과 관계되는 그런 네. 거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자세히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꿈낭이라고 네. 이게 공식적인 용어는 초등 주말 돌봄 센터. 네. 예. 그러니까 주말에 이게 부모들의 양육 부담도 덜어주고 또 이 돌봄 공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네. 또 제주도가 이 통합 주말 돌봄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다른 데서도 다른 시도도 이걸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최초로 네. 최초로 그 교육청과 협업해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지금 초등 주말 돌봄 센터 꿈낭인데 앞에 네이밍이 좀 조금 더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지역 연계형입니다. 아 지역 연계형. 예. 예. 지역에 있는 자원을 연계하고. 예. 또 초등 주말 네. 예, 주말에 학교에 가서 우리 행정이 네. 예, 행정이 지원을 해서 예. 그 지역 사회에 있는 네. 아동들을 돌봄을 하도록 하자라는 아. 이제 취지에서 한 거고요. 예. 이 꿈낭이라는 것은 또 이 명칭을 공모를 해서 꿈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꿈꾸는 낭, 우리 제주도 말로 낭, 네. 나무. 네, 꿈꾸는 나무를 함축해서 꿈낭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저희는 왜 이 모델을 개발하게 됐냐 하면 예.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 제주도 맞벌이 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또 최고입니다. 이게 우리 제주도의 뭐 남편, 남,
아빠도 이제 일을 하지만 국장님이 예. 일을 많이 하셔야겠네. 비만율도 1등. 예. 주무 그리고 맞벌이 부부도 1등. 예, 그러네요. 예. 이거 복지 국장으로서 일을 진짜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예. 예. 그래서 말씀.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1등이기 때문에 주중에는 이제 학교에서 그 돌봄을 합니다만 해주죠. 주말 예.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도 일러러 가고 예. 어머니도 일러러 가기 때문에 그럼 얘들이 어디 가야 될 것인가? 고민을 이제 저희가 한 결과 그러면 학교 남는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러면 애들을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연계해서 네. 돌봄을 해보도록 하자 그렇죠.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네. 이걸 했고요. 예. 우선적으로 그 정도적으로 확대는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아라초등학교와 동호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라는 이제 의사를 밝혀주면서 네. 그 학교를 두 군데를 선정해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예. 이 개원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용할 수 있는 이제 학생은 도내 6세에서 12세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면 네. 아라초등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도 신청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예. 누구나 이제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고 정규반은 토요일, 일요일 오전 오후 반으로 해서 30명씩 그리고 일시 돌봄반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이제 사람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일시 돌봄반은 한 반을 해서 10명 내외로 해서 정원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모집하게 되면 뭐 학기별로 가는 게 아니고 저희는 분기별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왜냐하면 예. 처음에 모집했는데 예. 중간에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이제 그 룸이 비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 학기가 다 지나게 되면 그냥 빈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3개월씩으로 잘라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예. 이제 그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예. 예. 해서 그 분기별로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교실 내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분야별 전문가와 그리고 지역 주민들, 예. 자생단체 강사들을 활용해서 요리 활동이라든가 예. 생태미술, 놀이마당 등 그리고 한 달에 두 번은 꼭 제주 환경 생태 나들을 가도록 하자. 예. 그리고 축제, 우리 주변에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축제도 가고 제주 전통 문화 체험하는 등 지역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는 예, 이러한 이제 지역 연계형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자라고 이제 그 취지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교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면 더 늘려달라 그럴 텐데. 아까 지금 보니까 예. 아라초는 저 제주시에 여기 아라초고 예. 동홍초는 서귀포에 있는 동홍초. 네네. 그러면 뭐 원도심에도 하나 하고 또 예. 읍면에도 좀 하고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일단 올해 한 해 여러 가지 그 우려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예, 많이 있는데 과연 이제 주말에 주중에도 아이들이 학교에 있다가 주말에도 있을 거냐 나는 이제 이런 의구심도 많았었는데 네. 정작 한 달 반 정도 해봤습니다만은 학교에 있는 게 아니죠. 모이기만 하고 날 좋으면 다 밖에 뭐 나가니까 소풍도 가고 예. 네. 이제 뭐 좀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올챙이 잡으러도 가야 되고 그렇죠. 잠자리 잡으러도 가야 되고 네. 또 어버이날 같은 경우에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면서 어르신들과 그 라포도 형성하고 뭐 네. 이러한 것들 즉 살아있는 그 교육과 현장 체험과 그 돌봄을 이렇게 해나가는 곳으로서의 꿈당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이 주말 양육 부담도 네. 적잖이 크거든요. 이게 적잖거든요. 네. 우리 국장님이 좀 촘촘히 잘 살펴서 이런 게 좀 확대가 되면 좋은 예. 게 될 것 같습니다. 부모들의 양육 부담도 있지만 학생들의 본인들이 갖고 있는 내면적에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 4.3 때에는 그 동홍초등학교와 그 나라초등학교 각각이 예. 그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예. 그 4.3 현장도 방문하고. 유적지도 이제 방문해서 예. 직접 우리 제주도민의 아픔이라든가 예. 역사를 탐험했던 이런 것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아주 알차게 구성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이 추자도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보육교사를 네. 구하지 못해서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네, 네. 국장님 이거 고민되시겠는데? 예, 뭐 그건 해결을 했습니다만 예. 과정을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예. 그 최근 5년간 어린이집 통계를 보게 되면 어린이집이 위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도에 504개에서
504개소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네. 작년에 보게 되면 423개소로 81개소가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네. 저출생의 심각함을 어린이집에서 가장 빨리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82개소? 문을 닫은 게 81개소입니다. 81개소. 아, 예. 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최저 보육률을 보장하기 위해서 네. 민간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의 보육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영아반에 0세부터 2세인 영아반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고 또 보육료 단가를 작년 대비 5%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열린 어린이집 열린 어린이집에 원아 1명당 1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추자도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인난이 있었습니다. 다니고 있었던 그 보육교사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주도 무트로 제주도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일이 발생을 했는데 예. 그 보육교사 대비 어린이 숫자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대체하지 못하게 되면 충원하지 못하게 되면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예. 대체교사를 파견을 먼저 했습니다. 아, 예. 수자도에 예. 파견을 예. 하고 예. 그 후에 다시 이제 그 어린이집 교사를 채용을 하게 됐는데 예. 가만히 보게 되면 추자도 내에서 어린이집 교사를 충원할 수가 없어서 그 제주도에 있는 예, 도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갈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그러게 되면 예. 이 분이 추자도로 가게 되면 다시 이제 집을 구하는 집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도서 및 농어촌 지역 취약 지역의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예. 특수지 근무수당 월 4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게 네. 되면 네. 방을 빌어서 네. 살 수 있는 월세를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그렇죠.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야 이게 이 뭐 수자도에 계신 분이 방송 보시면 약간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래도 도서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여기 가시는 분들한테는 뭔가의 지원을 좀 해줘야 되고 또 특히 아까 얘기처럼 예, 집을 구하거나 이럴 때 지원해 주신 그런 거는 아주 지역을 위해서도 좋은 네. 정책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정말 아동 얘기를 쭉 네. 해왔네요. 지금 근데 급식비가 네. 이것도 지난번에 그 교육행정협의회인가요? 아니면 네. 지사하고 교육감이 합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급식비 지원에도 좀 차이가 네, 단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거 해결한다고 예, 그래서 뭐 저희 격차를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한쪽을 더 늘려주는 겁니까? 한쪽을 늘려주는 거죠. 아, 늘려주는 예. 거.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지금 그 유보통합을 그 중앙부처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는 것도 예, 예, 예.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제 그 교육청에서 예. 맡아서 하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식비 단가가 좀 낮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식비 단가를 높이면서 그 10억 원을 더 이제 추가 재정을 지원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영유아 시기부터 일괄되고 연속성 있는 그 교육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그 10억 원을 더 투자하고 전체적으로는 31억 500만 원 예산을 더 확보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급식비 격차도 줄이고 보니까 또 학생들의 급식비도 지사가 지원 비율을 높였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교육에 대한 지원을 제주도가 상당히 확대하고 있다. 예. 이 아동 문제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 청소년 문제 하나만 던질게요. 이 학교와 가정 밖에서 울타리 안에 있지 못하는 청소년들이라고 네. 표현할까요? 아니면 학교와 이 가정 밖에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자립을 도와야 된다. 또 이들의 뭔가 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 얘기는 많은데 제주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각별히 신경 쓴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를
지원하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네. 뭐 이렇게 함축적으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통 이제 아까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에 학업 중단, 학업 중단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사회적 자립을 저해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쩌면 이제 비행이나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이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황을 조금만 말씀드린다면 21년도에 학업 중단 한 학생은 이제 416명, 22년도에 563명, 23년도에는 59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 중단율이 0.7%에 해당되고, 그다음 그 사유가 부적응 등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은 0.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이제 교육청과 학교 밖 지원센터 등하고 연계해가지고 학업 중단 이후에 서비스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학교 밖 지원센터를 통해서 436명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검정고시 반을 운영해서 220명이 검정고시를 치렀고요. 대학 진학하는 학생에게 23명에게 지원을 하고 그다음 자격취득이라든가 취업훈련 등 150명, 학교 복귀 등 43명에게 이런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그 신규 사업으로 고졸 이제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는 장학금 100만 원을 지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정박이나 가정박 그리고 가출 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 정책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시설을 퇴소한 후에 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자립지원관이 지난해에 9월에 개소를 해서 이 자립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경제생활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뭐 월세 문제라든가 또 취업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립지원관을 통해서 그 상담을 하거나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저출생 문제. 네네. 출생아 수가 제주가 1점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네네. 0.83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0.8위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는 진짜 지역소멸이라는 말이 거의 진짜 현실화가 되고 있는 일이거든요. 뭐 다른 지자체에서 뭐 어느 대기업에서는 뭐 돈도 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도 이게 저출생 문제가 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 제주도에서는 그 IQ가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해피아이 정책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 부모에게 출산 장려금으로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둘째 이상 출산을 하게 되면 5년간 10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무주택인 경우에는 5년간 1,400만 원, 1,400만 원 주거 임차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원래부터 둘째 아이 이상 출생 시에는 그전에 이제 2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원래부터는 300만 원, 100만 원 더 이제 상향해서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순우름 육아 나눔터, 그 순우름 돌봄 공동체라고 해서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협업해서 그 자기네 자녀들 같이 이제 공동으로 육아를 하게 되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순우름 육아 나눔터, 순우름 돌봄 공동체는 이런 다양한 돌봄 공동체를 이제 그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아동 문제부터 또 어린이집, 또 우리 청소년들의 자립 기반을 돕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이 노인, 우리 어르신 문제와 그리고 특히 장애인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지역, 아까 국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태어나는 어린이든 신생아는 적은데 우리 노인의 인구 비중은 계속 늘고 있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인구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이에 따른 우리의 돌봄이라든지 또 이 배려
또 지원 이것도 더 덩달아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어떤 이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아까 이제 앵커님도 말씀했듯이 그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돌봄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홀로 사시는 특히나 이제 홀로 사시는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노인 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AI 돌봄 스피커와 그 인공지능 케어콜 서비스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안전을 확인하고 정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고독사를 예방하고 또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점 관리군이 지원 시간을 그전에 이제 16시간에서 조금 늘렸습니다. 네. 늘려서 20시간, 네. 20시간으로 늘려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거 노인인 경우에는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인 경우에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의 소득 그전에 소득 기준에 따라서 좀 그 차이가 좀 있었는데 이 소득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네. 누구나 이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누구나. 했고요. 예, 예. 예. 그래서 홀로 사시는 어른들을 서비스를 좀 더 강화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1,000분을 대상으로 해서 안경 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뭐 기초수급자라든가 예. 차상위 가구 65세 이상 노인에게 이제 7만 원 범위 내에서 그 안경을 구입하실 수 있는데 읍면동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 요양 등 지역 돌봄이 이제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의료와 예. 돌봄이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예. 예, 마련해 나간다는 것을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 어르신들이 이제 남에게 기대거나 또는 뭐 도움을 받는 거를 되게 예. 그 부담스러워 하세요. 예, 보니까.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좀 늘리는 것도 큰 고민인데 좀 예, 예. 예, 보수도 좀 제대로 좀 주고 또 예. 양질의 일자리라고 굳이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자립을 원하시는 우리 노인분들에게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좀 늘려주는 것도 필요할 텐데 그런 대책은 없을까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제주에 계신 어르신들이 특성이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아유 내가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아야지 하면서 양보하시거나 잘 예. 신청 안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렇지만 소득이 좀 이제 부족하신 분들이 소득이 어떤 보완 대체 수단으로 해서 노인 일자리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가지고 2004년부터 정책적으로 그 추진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예. 원래 노인 일자리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작년 455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222억 원을 증가한 677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일자리 숫자도 26.6% 3,014명이 늘어났고 총 일자리 숫자가 14,495명의 네. 어르신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저희 방송국 주변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노인들이 많이 네. 가시는 곳 네, 그 네. 통칭해 그냥 경로당이라고 할게요. 네. 네. 경로당에 대한 지원도 좀 많이 늘려주시고 네네.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저희 제주도의 이제 경로당 숫자가 469개입니다. 네. 예, 경로당이 있고 이 우리 경로당은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에서 경로당별로 이제 희망하는 경로당별로 희망하는 여가 문화 교육 프로그램 수요를 조사해서 예. 1 경로당에 예. 1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뭐 실버 난타, 건강체조, 하모니카, 또 원의 힐링 등 40여 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네. 전문 강사와 어르신들로 이루어진 재능 기부 강사 120명을 파견해서 어르신들이 여가 생활을 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즐거웠어요. 네. 그리고 네. 요즘은 이제 네.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예.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가 일상화됨에 따라서 이런 이제 교육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가지고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올해에는 이제 교육용 이동식 키오스크를 구입해 가지고 희망하는 경로당에 한 달씩 장비를 두고 반복 훈련을 해서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계를
사용하는데 네. 거부감이 없도록 줄여나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하십니다. 네. 그거 키오스크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예, 좀 나이가 드시고 하신 분들은 네. 이제 뭐 식당이나 어디 카페 이런 데 가면 이제 주문하는 건데 그걸 직접 해보시고 네. 직접 예, 본인들 체험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하시고 계십니다. 끝으로 이 장애인 복지 관련 얘기를 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숨가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예. 있는데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장애인 복지 분야는 자 일단 먼저 작년과 어떤 게 달라진 거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원래 중점을 두고 있는지 이거부터 네. 먼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예, 가장 크게는 장애 연금이 작년에 대비해서 좀 상향이 됐습니다. 연금이 예, 예 장애 연금이 2만 1,630원 인상이 되어서 기초급여 33만 4,810원,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해서 최대 42만 4,810원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 연금이 예. 42만 원. 예. 예. 그다음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도 작년 대비 서비스 단가가 15,570원에서 16,1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중증 장애 아동 돌봄 시간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 장애 가족이 돌봄 부담도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 네. 네, 또 뭐 더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많이 늘고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요? 예. 계속 이제 우리 장애인 복지 시설 인프라는 확충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조천읍 부총리에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서 공공형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을 완공하였고요. 이외에도 구자읍 덕천리에 48억 원을 투입해서 공공형 장애인 거주 시설을 신축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주시 아라동에 우리복지관은 작년 4월에 개원해서 발달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지금 서귀포 토평동에 가칭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아마 완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금방 말씀하신 이 발달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도 되게 네. 확충되고 있다는 느낌인데 네네. 어느 정도까지 지금 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신경 쓰고 있나요? 예, 발달장애인은 이제 지적장애와 자폐설 장애를 이제 통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발달장애인 숫자가 작년 대비 210명이 증가된 4,425명입니다. 네. 그리고 발달장애인은 생애 주기별로 0세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발달장애가 있기 때문에 생애 주기별로 서비스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기 서비스, 그다음 학령기, 성인기로 나누어서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하고 제공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 주요 국가 정책 사업으로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 방과후 활동 서비스, 주간 활동 서비스, 공공 후견인 제도 등 자조모임 등을 위해서 국도비 예산으로 172억 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네.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센터도 작년 8월부터 올해 이제까지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3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별히 이제 국가 시책 사업으로서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한 통합 돌봄 서비스가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공 기간은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요. 24시간 발달 장애인을 24시간 1대1 개변 지원하는 서비스가 한 가지가 있고 또 주간형 1대1 지원 서비스 그리고 주간 그룹형 지원 서비스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가지고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지원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저희가 이 계획된 시간이 다 돼서 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네.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하나가 처우 개선 문제 예. 뭐 잘 느끼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아무리 저희가 노력하고 하더라도 네. 항상 부족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의 보수에 형평성을 유지하고
그다음 보건복지부가 권장하고 있는 네. 보수 수준의 100%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네. 2014년부터 지방이양시설은 2013년부터 그다음 국비지원시설인 경우에는 2015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제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도내 사회복지시설 보수 수준은 보건복지부 권장 수준은 100%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가이드라인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전면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네. 두 가지가 크게 개편이 된 건데요. 하나는 지방이양시설과 국비지원시설 이원화된 가이드라인을 하나로 통일화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의 근무 수당인 단가 지원 단가를 근로기준법으로 적용 단가를 상향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64군데가 있는데 그전에는 이제 이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이제 호봉제를 호봉제로 이제 도입을 했고 직급이 5급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인 경우에는 4급으로 상향 조정해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수준이 전체적으로 상향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고 또 이 아동부터 청소년, 노인, 장애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복지 분야 정책과 또 추진 상황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부탁의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 좀 놓치신 부분이 있다거나 뭐 보완해야 될 분인 거 마지막으로 한 30초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우리 제주도정은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도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보다 더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복지정책이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돌봄 걱정이 없는 제주, 그리고 홀로 소외되지 않는 제주,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앞서 보셨지만 이 복지 분야는 우리의 생활과 아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관심도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강인철 국장의 아주 긴 시간 그리고 자세한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이 본방송 외에도 홈페이지와 VOD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석범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